네, 이번엔 오버나잇 승부조입니다. 먼저 화요일 팀들 성적을 봐야 되겠죠. 오기철 전문가의 CJ CGV부터 볼까요? 네, 장중에 상승 시도는 좀 소폭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장 후반 쪽으로 갈수록은 좀 약해지네요. 1.81% 하락입니다. 임대혁 전문가의 NC 소프트 보죠. 아, 우리 4% 또 추가 조정이군요. 참 무거운 흐름이죠. NC 소프트. 하지만 뭐 결국엔 바닥이 형성되면 요즘 모바일 게임도 많이 추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수요팀입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정용현 전문가 연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기업을 보고 계십니까? 네,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네, STS 반도체는 비메모리용 후공정 패키징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3분기에 삼성전자 외주 물량 감소와 PC D램 수요 둔화, 그다음 공정 개선을 위한 품질 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서 13분기 만에 영업 적자를 처음으로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4분기 때는 영업이익률 11%로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SK 하이닉스향 MCP 물량이 10월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2012년도 4분기에는 강력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좀 예상되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삼성전자 eMMC 패키징 신규 수주와 비메모리 신규 거래소 확보, SSD 등 랜드플래시 신규 수요처 확보 등으로 13년 1분기 이후에도 동사의 성장 모멘텀 여전히 풍부하다고 좀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바닥권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연기금에 강력한 수급도 들어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8,500원 설정드리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버나잇 승부조 첫 번째 종목, KTB 투자증권 압구정 금융센터의 정용현 연구원이 STS 반도체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교보증권 광화문, 네, 박은균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디지털 옵틱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휴대폰용 렌즈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광학 카메라 전문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향 모듈 업체를 주 매출처로 두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 내의 그런 경쟁 격화로 인해서 고화소 카메라와 관련된 업체들이 시장에서 현재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한 관련주들의 주가 또한 최근 들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렌즈 부문에서 디지털 옵틱 또한 관심 갖고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같은 경우에 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233억 매출에 33억 영업이익을 좀 발표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약30% 이상 실적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그런 지위가 견조하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그런 확산 및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시장의 그런 성장성을 좀 감안을 한다면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지난 상장 이후에 고가권을 형성했었던 15,000원과 16,000원 부근을 현재 돌파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도 국내 기관들의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그런 시장에서의 관심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난 이틀 전에 양봉을 크게 기록한 이후에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견조한 조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일선과 이격이 줄어드는 그런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전체적으로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나잇 승부조 두 번째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은균 연구원이 디지털 옵틱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